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은 대한제국과 조선과는 아주 다른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주변은 구소련, 러시아, 중국, 일본, 전 세계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인 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 1950년 6.25 전쟁에 반발했을 때 유엔국들이 참전해서 우리의 자유를 지켜줬고,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훌륭한 전 세계에 정말 편리한 나라, 그리고 GDP가 높은 나라,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중국 공산당, 아시죠 여러분? 중국 공산당과 소련 공산당, 이들은 북한 정권을 만드는데 이롭게 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최근 6.25라든가 제주 4.3 사건을 통해서 미국과 일본이, 그리고 대만,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 전 세계 유엔국들이 만든 대한민국을 중공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과 일본과 미국과 어떤 나라랑 같이 가야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중국 국민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반대합니다. 중국 공산당과 같이 가는 대한민국이 과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국과 일본과 그리고 전 세계 자유를 사랑하는 국가들과 같이 가는 게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이 항일과 반일을 이용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데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동상을 이용하고, 그리고 위안부상을 이용하고 한미 삼각동맹을 해치고 있는 제국주의, 전 세계에서 중국 공산당의 군사력은 미국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일본을 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중국을 경계해야 되겠습니까? 답 나오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군사동맹과의 관계를 해치고 중국과 가까이 갔을 때 우리나라 주한미국 기지라든가, 그리고 우리나라 영토, 소련과 중국에 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은 그런 주변국들, 유엔 상임이사국의 그 러시아군과 그리고 중국은 한미 삼각동맹, 특히 일본에 대한 악감정이 남아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이런 이간질 일을 많이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금 생기고 있는 소녀상이 수백 군데가 있습니다. 학교, 고등학교에도 있고 중학교에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죠. 이런 게 단순히 무슨 할머니들이 불쌍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징용동판 같은 경우도 전국에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창작의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한 작가한테 일감을 몰아주고 한 주제에만 예술작품을 표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국가가 왜 이런 한 작가한테 항일과 반일과 관련된 동상들만 지원하는,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미국, 일본 이 삼각동맹을 굳건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 러시아와 중국이 방해하는 이 동상을 이용한 국제 정치를